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주루입니다. 네, 오늘은 강의 하다가 말하는 거 김준우의 재즈 스탠다드 송 오브 오카리나 어디까지 했더라. 네, 핸델과 그레텔. 네,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악보를 보시면 솔, 미파, 솔, 미도, 렐렐레, 미도 이렇게 쭉쭉 멜로디가 흘러가는데요. 꾸밈음을 조금 끌어당겨서 하는 연습을 요 곡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솔 그리고 도의 꾸밈음을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하는 거를 한번 여기 요 곡에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솔을 할 때는 반음, 솔에서 반음 밑에 음을 뭐죠? 파샵이죠. 그래서 파샵이죠.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울을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나풀거리듯이 C를 묻혀서 도까지 갑니다.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게 좀 익숙해지면 밴딩이죠. 이렇게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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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해지면 옥타브 위에 트리플로 했을 때 솔에서 반음 파샵 연결하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솔과 도에 이렇게 슬라이딩 연습을 이렇게 한번 밴딩. 근데 중요한 거는 손가락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만 호흡은 약간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느낌. 요렇게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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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호흡도 같이 호흡과 같이 핑거링이 같이 가야 딱 알맞게 적당하게 내가 컨트롤하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분명히 바르게 연습을 해서 본인 거를 만드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